我要吃火锅，所以我来辛麻辣火锅。麻辣火锅는 많이들 드실 텐데 辛麻辣火锅는 저도 처음이에요. 그래서 이번에 꼭 와보고 싶어가지고 왔고요. 음료도 이렇게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어요. 소스바. 향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요. 일단 처음으로 주문한 해산물 나오고 고기. 많이 오셔서 뭐 한자랑 영어랑 일본어랑 한국어 다 들어있어요. 이거는 이렇게 콜라겐이 나와요. 그래서 이거를 계속 탕에다가 넣어서 먹을 수 있어요. 쓰시. 이게 다 무제한이라니. 않아서 매운 거를 좀 더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. 일단 돼지고기 세 종류가 먼저 나왔는데 먹어보겠습니다. 제가 고수를 진짜 좋아해서 소스에다가 고수를 많이 넣었어요. 보시면 직원분한테 홍탕에 매운 거를 마라를 좀 더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아까보다 소스를 좀 더 매워졌어요. 이거는 치킨살. 이거는 목심 쇼트 리브라고 들었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. 고기를 아주 왕창 때려 넣었어요. 그리고 마랑 그 홍탕이 많이 안 매워 보이는데 이제 매운 거를 좀 넣고 나서 보니까 확실히 좀 얼얼하고 매워졌어요. 소스바도 되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 편이고 고기도 진짜 신선하고 종류가 많아서 너무 좋아요. 덴마크 A급 삼겹살.
그렇게 안 나와가지고 과이다. 호주산 어쩌고 이 와규. 아, 여기 너무 좋네요. 제가 오늘 거의 하루 종일 굶고 온 것도 있는데, 굶고 와서 좀 배가 고팠던 것도 있는데, 진짜 맛있어서 쉬지 않고 먹게 돼요. 여기가 매장은 지금 사람이 되게 많고, 자리도 겨우 잡은 거라서, 약간 좀 시끄러운데, 마이크 성능이 어떨지 모르겠어요. 좀 잘 들려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. 일단 제가 주문을 맞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고기가 자꾸 끝없이 나오고 있어서 좀 당황스러워. 제대로 주문한 거 맞겠죠? 지금 급하게 또 막 고기 건져내서 먹고 있어요. 엄청 많아요. 이제 한번 해산물을 넣어볼까요? 네, 방금 넣었던 새우가 다 익었어요. 짜잔! 완전 잘 익었죠? 제가 오늘 계속 놀라게 되는 이유가 식재료들이 진짜 신선하고 진짜 맛있네요. 제가 새우 좋아하긴 하는데 진짜 엄청 고소하고 살도 촉촉해요. 새우가 정말 잘 익었고 완전 통통하고 고소해요. 내장이랑 힘줄 이런 거를 무한으로 먹을 수 있다니까 지금 너무 행복해요. 원래 막 아라카테 허겁집 같은 데 가면 하나하나 개별로 주문을 해야 되니까 되게 비싸잖아요. 근데 물론 여기가 저렴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싶은 거를 진짜 양껏 신선하고 괜찮은 재료 양껏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으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오늘 원피스를 입었는데 왔는데 원래 이렇게 무한으로 먹는 음식점 올 때는 원피스가 제일 편해요. 바지 입으면 바지 터질 것 같아서 원피스를 입고 마음 편하게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막창도 누린내 안 나고 되게 쫄깃쫄깃하고 맛있네요. 한국에서는 이 부위를 가지고 따로 또 매콤한 탕을 만들어서 먹어요. 해장국이라고 해서 이제 술 많이 먹은 다음 날에 이거 들어간 해장국 먹으면 숙취에서의 도움이 많이 돼서 네, 그렇게 좀 많이 드시더라고요. 고기부터 해산물까지 다 맘에 들어요. 여기 면 종류가 되게 다양한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이따 한번 좀 종류별로 면도 넣어서 먹어보려고 해요.
자, 이제 고기는 좀 먹을 만큼 먹었는데 면을 가지러 가볼까요? 그리고 여기가 신기하게 카레가 또 유명하대요. 그래서 이게 앵거스 비프 커리인데 궁금해서 담아와봤어요. 남들이 다 맛있다고 하는 거는 먹어도 안 돼요. 앵거스 비프 커리랑 밥 쿠폰을 가져왔는데 숟가락을 안 갖고 왔으니까 젓가락으로 느낌이 나고 그냥 부드럽고 고소한데 생각보다 카레가 진짜 맛있네요. 이것도 가져왔어요. 나름 음료 종류도 꽤 많은 편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. 코카콜라도 있고. 아이스크림 종류가 하나 다 사라지면 또 다른 종류로 채워주셔가지고 지금은 마카다미아 넛 맛이랑 카페이즐넛, 스트로베리 막 이렇게 이것저것 또 담아왔어요.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하겐다즈. 아이스크림 한 번 더 먹고 싶은데 참고 있어요. 근데 대만도 똑같이 하겐다즈는 어딜 가나 가격 다 비슷하지 않나요? 대만에 있는 뷔페에는 항상 하겐다즈가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신기했어요. 이렇게 가게 앞에는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, 꽃 모양으로 데코레이션 되어 있는 꽃 모양도 있어요. 사실 인스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생고기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실제로 보니까 되게 귀여워요. 잘 먹었습니다.